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옆구리, 뒷구리, 머핀사를 타깃할 수 있는 실전편 영상을 준비했고요. 아직 배우기편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꼭 배우기편을 참고한 다음에 실전편 따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의자 또는 벽을 같이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맨몸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자, 먼저 10개 진행을 할 거예요. 천천히 의자 쪽, 벽 쪽에 있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크로스. 호흡은 팔꿈치와 상체를 트위스트하는 동시에 내쉬어주세요. 주의할 상황은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옆으로 무너지거나 골반이 따라 돌아오지 않는 거. 그리고 계속 크로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엔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사이드로 크런치. 복부를 끌어올리면서 이 옆구리 근육이 팔꿈치와 무릎이 중간 위치에서 만나면서 사용된다고 계속해서 느낌을 가져가 주세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너무 옆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손을 떼고 교차로 20회 진행할 거예요. 빠르지 않게 옆구리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되는 걸 느끼면서 호흡은 트위스트 할 때마다 호흡을 뱉어주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완전 일어나고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허벅지 근육으로 다리를 끌어올린다든지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허리 힘을 너무 많이 가져다 쓴다든지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났나요? 자음 동작은 의자를 살짝 잡고 저는 진행할게요. 팔 뻗고 다리 뻗고 스트레치 했다가 옆구리가 약간 구겨진다고 생각하면서 20회 진행할게요. 이때 다리 위치가 중요한데 다리 위치가 너무 앞도 아니고요. 너무 뒤도 아니에요. 옆구리 근육이 수축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팔을 올리는 이유는 옆구리를 조금 더 늘렸다가 가동 범위를 더 크게 사용해서 자극시키기 위해요. 여기를. 마찬가지. 수축될 때 내쉽니다. 아, 힘들어. 반대쪽 갈게요. 전 의자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만 살짝 딱 자극되는 거는 좋은 자극이에요. 바로 가볼게요. 의자 또는 벽 안쪽에 있는 다리를 들으면서 중심을 잡고 크로스 10개 진행할게요. 셋. 네. 절대 이쪽 골반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지 않아요. 다섯. 가슴을 열어주고 팔꿈치보다는 가슴이 반대쪽으로 트위스트하는 느낌을 찾아주세요.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사이드로 꾸겨주세요. 옆구리를. 둘. 일어났을 때는 옆구리 길이를 맞추었다가 다시 수축할 때 얘네를 너무 꾸기긴 하되 약간 너무 짧게 무너지듯이 꾸기는 게 아니라 좀 더 늘려서 꾸겼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손을 떼고 교차로 진행해 볼게요. 중심을 잡으면서 과한 범위보다는 내가 중심을 잡으면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버틸 수 있는 만큼 트위스트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인데 다리가 골반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 근육의 힘으로 들어 올려지면은
정말 퍼펙트하게 트위스트하는 근육과 다리를 들어올리는 근육이 만나서 복부와 옆구리를 다 자극시켜 줄 거예요. 20회 진행할게요. 중둔근도 저는 아픈데 중심을 잡기 위해서 중둔근이랑 허벅지 안쪽이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팔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위로 들어 올리고 늘렸다가 옆구리로 꾸겨. 약간 강하게 펀치를 옆구리로 누가 팍 밀어냈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주의할 점은 허리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 근육이 사이드 방향으로만 딱 폴더처럼 접히는 거예요. 내 몸이 좌우 옆으로만 접히는 거예요. 옆구리 펀치, 다시 펀치. 저는 지금 버텨지고 있는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자, 의자를 잠시 빼고 바로 팔벌어뛰기로 진행할게요. 조금 전에 자극한 이 아이들을 사용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팔다리에 힘을 써서 쭉쭉 뻗어주시고 복부가 출렁거리지 않게끔 내 몸 안쪽으로 싹 잡아 올린 상태에서 약간 리프트 되는 느낌을 계속 사용해주세요. 복부의 힘을 유지하면서 팔벌려뛰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유산소 효과가 있어요. 아우, 힘들다. 자, 바로 팔을 옆으로 열어주는 플라이 동작을 하면서 다리를 뒤로 차 올릴 거예요. 엎드려서 하는 이렇게 플라이트 동작이랑 비슷하거든요. 좌우 번갈아가면서 제가 지금 팔의 곡선을 약간 뒤 아래쪽으로 열어주고 있는데 옆구리 쪽을 뒷구리 방향으로 끌어서 가져간다는 느낌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때문에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앞쪽 가슴은 열어주고 뒤쪽은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서 광배 근육이 뒷구리 방향으로 싹 모아지는 느낌을 사용해 보세요. 자,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우리 스트레칭 할 거예요. 다리는 골반 너비, 팔은 귀 옆쪽으로 복부를 바닥에서 1cm 들어 올리고 천천히 수완 자세를 취해주세요. 너무 과하게 허리를 꺾는 상태가 아니라 복부를 들어 올려서 앞가슴과 정수리를 천장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과한 긴장이나 힘은 들어가지 않고요. 편안하게. 앞골반은 약간 떨어져도 괜찮고요. 팔꿈치를 살짝 접어도 괜찮아요. 바로 레스트 포지션으로 10초간 허리를 늘려주세요. 다시 넘어와서 두 번 더 반복해 볼게요. 바닥을 손바닥으로 앞쪽을 향해 밀어내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고요. 그 누르는 힘으로 내 척추는 조금 더 천장으로 향해 올라가요. 레스트 포지션을 취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발목을 세워서 뒤꿈치를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수환. 발끝도 계속해서 저기 멀리 보내주시고요. 내 몸의 전면을 다 스트레치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마지막 레스트 포지션.
천천히 엉덩이에서부터 척추를 들어 올려주세요. 자, 끝나지 않았어요. 트위스트라는 동작을 추가로 알려드릴 텐데 두 다리를 붙이고 발은 당겨주세요. 척추를 위로 쭉 올린 상태에서 양 어깨에 손을 댑니다. 가슴을 들고 발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몸통을 살짝 트위스트 시켜줄 거예요. 정면, 다시 1번은 척추를 위로 들고 2번은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욕심내지 않는 것과 발과 다리와 엉덩이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뽑아 올리고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키가 커지는 느낌을 사용하셔야지 더 옆구리와 뒷구리를 끌어올리면서 스트레치 느낌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이 동작은 흉추의 가동 범위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 교정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턱은 당기고 척추를 위로 늘린 상태에서 트위스트. 돌아오시고 반대쪽. 한 번씩 더 가볼게요. 이 손으로 어깨를 잡은 이유는 팔을 과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요. 가슴이 돌아가는 만큼만 돌려주시고 절대 팔을 이렇게 먼저 이동시키지 않을게요. 자, 이번에는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조금 더 강하게 트위스트를 두 번 할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다시 내쉬면서 돌아오고 척추를 올려서 다시 절대 발이 움직이지 않게끔 당긴 상태로 유지하세요. 한 번만 더 갈게요. 돌아와서 잠시 숙여주세요. 가능한 만큼만 돌아 올려주세요. 자, 저랑 다시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사이드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골반을 바르게 앉혀주시고 반대쪽 팔을 들어서 옆구리 근육을 쭉 스트레치합니다. 마무리해주는 느낌으로 편하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대쪽 팔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스트레치를 느껴주세요. 돌아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대쪽으로 되게 시원할 거예요. 뭔가 무리해서 동작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편하게 내 몸이 옆쪽 방향으로 길어지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위로 올리고 사이드. 이번에는 놀고 있던 손을 발 쪽으로 가져가셔서 바깥쪽에 먼저 손을 대시고요. 이 손이 약간 반대쪽 발을 향해서 넘어가요. 바닥에 손을 대고 가능한 범위만큼 숙여줍니다. 등 이쪽과 아래쪽이 뒤쪽으로 확장되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요. 천천히 척추를 세워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반대쪽 팔을 들어 올려서 사이드 스트레치. 돌아와서 반대쪽. 미끄러지는 느낌을 쓰되 아래쪽 팔은 너무 바닥에 팔꿈치나 팔 전체가 닿지 않으려고 닿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가장 주의할 점은 이 아래쪽 무릎과 엉덩이가 떨어지기 전까지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예요.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세요. 넘어오시고 이번에는 조금 더 딥하게 스트레치 해볼게요. 먼저 팔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위에 있는 팔이 엄지발톱을 향해서 멀리 뻗어져요. 바닥 잡고 잠시 머물러주세요. 마찬가지 무릎과 엉덩이가 뜨지 않게 지그시 반대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더 무겁게 해주세요. 돌아오시고 다리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20번 무릎을 열어주는 동작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골반은 좀 시원하게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가슴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다리를 뻗어서 위아래로 무릎을 흔들어주세요. 마지막 위로 손을 꽉 찍혀서 척추를 늘렸다가 옆으로 내려줍니다. 끝! 옆구리랑 뒷구리를 사용하는 동작은 척추 움직임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척추가 너무 약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 교정이라든지 척추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